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조선대 지병근 교수와 함께 정가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호남 SOC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예. 이에 윤장현 시장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윤 시장이 반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윤 시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SOC 예산 논란이 자칫 호남을 대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총선 때 워낙 호남을 대론의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장현 광주시장이 국민의당의 호남홀대론을 반박하자 이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 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든지 간에 예산을 더 많이 따와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민의 요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총 예산의 일부이고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제 예산이 삭감된 감소된 부분만 이야기를 하지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좀 국민들이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를 잘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호남 SOC 예산이 다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증액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저는 호남을 차별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행위는 정치적 자살 행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 복지 예산이 확대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SOC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호남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역민의 불만 뭐 이런 요구들이 제출이 되면 어느 정도 증액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주 국회에서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가 큰 쟁점인데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주말에 국민의당 측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며 설득에 주력했는데 이전 모습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김인수 헌재 소장 후보의 인준이 부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네.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 책임이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인준안을 제출했던 민주당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한 번 더 실수를 하면 또는 실패를 하면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위기 이런 부분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야당 쪽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협치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민주당 쪽에서도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표결도 언론 보도로는 자율투표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1차 목표로 해서 이 인준안을 제출을 할 거다. 그리고 더 늦어지면 24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는 협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에 그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 인준안 부결될 때도 엄청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은 70%의 그 지지도를 웃돌고 있는 반면 그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은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지할 이유를 이제 유권자들이 찾지 못하는 거고요. 뭐 아주 저는 단순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어떤 정치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성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뭐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 사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안철수 정당, 두 번째는 이제 호남 정당이라고 하는 뭐 그런 특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념적으로 중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종속적인 정당 이런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당연히 안철수 대표의 인기, 지지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호남 정당이다라고 보았을 때 호남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전국적인 지지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취하느냐가 저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남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개혁적 지향을 국민의당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면 저는 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국민의당이 정당들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자적인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광주시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국민의당이 당선을 시킬 수 있는 광역단체장은 호남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올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아울러서 민주당도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전국 정당으로 뻗어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내세우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호남에는 당분간 호남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십니까? 집토끼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지역 차원에서의 관리 로 접근을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층을 단순히 호남 또는 비호남으로 나눠서 호남을 먼저 하고 비호남을 나중에 하고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저는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시민들의 개혁 지향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기성 정당이 해내지 못했던 뭔가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시민사회와의 어떤 수직적인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분권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문제는 뭐 내년 개헌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어떤 네. 분권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지방이 조직 또는 재정 차원에서의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네. 저는 아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